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제가 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체결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새로 출범할 이 정부가 다음에 경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이냐는 이러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를 아침에 여기 불러낸 거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앞으로 우리 나라 경제가 5년이라는 이 새로운 정부 기간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미래를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경제적인 측면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불란서의 혁명을 겪은 루이 16세라고 하는 그 왕을 아마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그 기로틴에 올라서 죽기 직전에 중얼거리는 말이 이렇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태가 올 거를 한 10년 전서부터 예견을 했는데, 내가 이 사태가 오지를 않기를 바랬는데 드디어 왔구나 하고서 죽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가 경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경제를 갖다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수준일 것 같으면 대략 특히 기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경제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앞으로 이런 상태가 계속 간다 할것 같으면은 한국의 미래는 어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예측을 하시면서도 잘 얘기를 안 씁니다. 그저 적당히 잘 지나면 되겠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운이 좋은 나라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상황에 왔고,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것도 잘 극복했으니까 미래에도 그렇게 되겠지. 저는 이런 얘기들을 갖다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제의 현실을 놓고 봤을 적에 이제는 한국 경제의 이 수준도 그러한 식으로 적당히 넘어갔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태에 당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마치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때 후회를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갖다 가지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정부에서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용의주도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저 막연하게 단기적인 어떠한 성과를 갖다가 전제로 해가지고서 경제를 운영을 하다 볼것 같으면 커다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외환위기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외환위기가 도래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외환위기에 들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것을 IMF로부터 요청을 받고 미국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았냐 할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잘못된 경제 구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왔으니까 구조조정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말이 갑작스럽게 생겨나니까 굉장히 생소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냐? 제가 1990년대 대통령 경제수석으로 종사하는 동안에 우리가 지난 62년서부터 해온 5개년 계획의 결과를 우리가 압축성장이란 말을 하면서 참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없는 짧은 기간에 아주 엄청난 경제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발생한 여러 가지 모순 같은 것들을 한 번쯤은 정리를 갖다가 하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 보자고 시도를 했더니 전혀 되지가 않아요. 왜안 되느냐? 당시에 우리의 경제 관료들도 이 경제 구조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안돼 있어요. 더군다나 그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되던 기업들은 엄청난 저항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 초기 시도만 하다가 말아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이 참 자원이 없고 사람만 가지고서 경제를 일으킨 나라. 우리가 19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1985년, 86년, 우리가 87년 소위 정치의 민주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갖다 볼 것 같으면은 아마 그때를 제대로 연구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사실 흔히 얘기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갖다가 질서로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룩겠다고 말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몇몇 대기업들에게 참 자원을 배분해서 그 사람들의 경영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빨리 성장하는 것은 이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의 적지 않은 힘이 양성이 돼가지고서 이제는 소위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 결정에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갈갈이 참 갈등 구조에 빠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 구조가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고서 과연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69조라고 하는 공적 자금을 넣어가지고서 참 은행을 정상화시키고 또 많은 일반 기업들도 정상화시켰습니다. 이 정상화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셨어요? 과연 우리가 외환위기 같은 것을 겪을 적에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은행이 다 부도 직전에 처해 있고 대기업들이 다 부도 직전에 처할 그런 운명에 놓이니까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서 그거를 정상화시켜 놓은 겁니다. 이럴 때는 누가 시장경제란 말을 일체 얘기를 안 해요. 당연히 국가가 하는 걸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흔히들 얘기해서 이 시장경제를 갖다가 찬양하는 경제학자님들 이런 분들이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그때도 결국 가서는 시장경제 원리대로 하면 다 똑같이 부도가 나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나 국민경제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가야 할 정부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시장경제 이외의 논리를 가지고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이윤이 나면은 사유화하고 손해가 나면은 이거는 사회화하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겪어가면서 우리 경제 지금까지를 이끌어온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다음 2월 25일이면은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이 새 정부가 다뤄야 할 정책적인 그런 과제가 그럼 뭐가 되겠느냐. 단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문제가 복잡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심각할 정도의 상황까지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기업들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또 경기는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금년도의 성장 전망치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무조건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는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또 그에 반대되는 얘기는 누구도 허지를 못하고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한국 경제를 진단해 볼 적에 한국 경제가 바로 경기 부양을 갖다 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 또 최근에 와서는 아까 우리 한덕수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 아베 수상의 정권이 소위 옌 절화 정책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소위 무역 환경이 또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에 빠지니까 그럼 환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연하게 재래식의 방법 가지고서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일본의 소위 옌 절화 정책을 갖다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또 90년대에 저질렀던 잘못을 또 저질러오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물가 목표치를 갖다 2%로 설정을 해가지고서 2%의 인플레율이 도달할 때까지 옌을 무한의 방치를 해가지고서 결국은 옌을 갖다가 평가 절하를 한다 하는 이러한 정책을 쓰는 것 같은데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90년대, 92년, 93년 이 무렵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금과 같은 정책을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일본의 디플레를 갖다가 방지하겠다고 하는 이런 전제하에서 자 금리는 거의 제로에 갖다 놓고서 무한히 자금을 풀어가지고서 소위 디플레를 방지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까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결과가 결국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91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일본의 대 GDP 국가 부채가 약 71%였는데 지금의 일본의 국가 부채가 213%가 넘었습니다. 그럼 결국 가서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지만 일본 경제는 제대로 굴러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국가의 채무만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도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가가 2% 정도 상승한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경제에 대해 불안이 더 심각하다. 불확실하다. 이럴 것 같으면은 경제주체의 심리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오히려 더 저축을 더 많이 해서 미래에 대한 안정을 갖다 추구하려고 그러지 현재 소비를 늘리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지금까지 정책에서 성공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한때는 하도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오부찜 가는 사람이 수상을 할 적에 쿠폰을 놀아줘서 일본의 소비를 갖다가 늘리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쿠폰을 주니까 원래 소비해야 할 자기 소득에서의 소비를 하지 않고 쿠폰만 사용하고 말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가 증대가 되질 않았던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라는 나라를 80년대까지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을 갖다가 그렇게 동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1950년대에 시작해서 80년대 말까지 큰 소위 72년도까지 8% 성장, 73년서부터 80년대 말까지 4% 성장이라는 그런 높은 성장을 갖다가 가져오니까 마치 일본이 전 세계를 한꺼번에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러한 소위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과 그러한 분위기가 1년도 못 가져가서 꺾이기 시작해서 일본이 10년, 20년을 다 낭비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다가 가져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현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962년서부터 경제개발 5개년을 시작하는 것이 전부 다 일본을 답습을 해가지고서 경제를 운영을 갖다 해왔습니다. 그 오늘날 우리가 일본 경제를 갖다가 평가를 할 적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본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관료와 소위 일본의 재계와 일본의 자민당 정권의 공동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서 일본 경제가 운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느냐. 일본 경제의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경제정책을 하면서 독단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재거와 협의하고 거기에 또 이 정치권과 타협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세계의 경제 흐름을 정확하게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제가 1990년에 어느 미국의 유명한 소위 경제 외교에 아주 전문하신 분이 저하고 저녁을 먹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 앞으로 21세기가 되면은 어느 나라 경제가 제일 어려운 경제가 될 것이냐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내가 보기에는 미국 경제가 제일 어려워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답변이 당신이 미국이라는 사회를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21세기에 들어가면은 미국이 다시 전 세계 경제를 갖다가 지배하는 때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가장 골치 아프고 어려운 경제가 일본이 될 거라고 그렇게 잘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신 나라도 자기가 보기에는 일본과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경제를 직시를 하면서 경제정책을 하라고 저한테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를 보면 그래요. 일본이 한때 잘 나갈 적에는 참 일본 하고서 전 세계가 일본을 모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취된 것이 결국 가서 1989년도 최대 소위 지표를 보였던 일본의 경제가 90년에 들어서 꺾이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면서도 그와 같은 비교를 가끔 해봅니다. 우리도 최근에 와서 뭐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본받자 무슨 뭐 한국이 뭐가 잘 됐다 하니까 이런데 굉장히 참 고무도 되고 도취되어 있는 그런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내부의 경제 상황을 볼 것 같으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가 자유를 하고 자만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가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가격 메커니즘에는 더 이상 이제 개입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경제 질서를 갖다가 제대로 이끌어가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갖다가 고조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장경제 말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시장경제의 효율을 가장 보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가격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적당히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이고 하면서 우리가 기업의 경쟁력을 갖다가 향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기분에 따라서 자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의당이 가격이 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이라는 그러한 명분을 내세워서 가격 메커니즘을 작동하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기업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서 우리가 이 글로벌된 세계에서 경쟁력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어리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과거에 그냥 거시 지표만 보고 경제를 갖다 운영을 하던 그런 때와는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어느 한 특정 부분에만 집중을 해가지고서 경제정책을 해가지고는 경제정책의 효율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지금 산업구조는 그럼 정상화되어 있느냐.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과거에 박 대통령 시절에 70년대 중화학공업을 갖다 해서 그 중화학공업을 가지고서 80년대 이후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화학공업 자체가 지금은 제가 보기에 경쟁력이 머지않은 장래에 점차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의 거대한 나라인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지금 경제 운영 양세기를 볼 것 같으면 과연 우리가 한 5, 6년 이후에 우리의 중화학공업이 지금과 같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염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5개년 계획을 볼 것 같으면 5개년 계획이 2015년에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이 5개년 계획 동안에 투입되어 있는 연구개발비가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1년 GDP보다 훨씬 많습니다. 주로 연구개발에 투입된 분야라는 것이 소재산업, 그 다음에 첨단 소위 컴퓨터 산업, 재생에너지 이런 분야에 지금 그 연구비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과정이 끝났을 적에 과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약간의 기술적인 우위라고 하는 것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구조가 앞으로 한 5, 6년 이후에 이 변화에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저는 이것을 이 차기 정부가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준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막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도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 나무가 아무리 잘 자란다고 해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경제가 한동안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시점에 오면은 주저앉고 말고. 왜 그러한 현상이 생겨나느냐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갖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아직도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껐덕하면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무슨 이 금융시장의 허브를 우리나라에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래봤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래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허구로 끝나고 별로 성과를 갖다 못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동향을 볼 것 같으면은 중국은 작년도 2012년도에 기초를 마치고서 2020년 정도 될 것 같으면 상해가 영국의 시티나 뉴욕의 월가에 맞먹는 금융시장으로의 그러한 변천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바깥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냉정하게 보면서 우리 경제체제를 갖다가 끌고 갈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최근에 일본의 언론인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네들이 선거 때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를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고 이것이 선거에 큰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를 뜻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경제민주화를 제일 먼저 실시한 나라가 당신 나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거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메가더 사령부가 들어와서 당신 나라의 재벌을 해체를 해버렸어요. 농지개혁과 함께 재벌 개체를 했고 그 재벌 해체가 오늘날 일본 경제의 효율을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당신 나라의 정부가 새롭게 경성되는 이런 경제 세력들에 대해서 행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서 같이 공동정선을 치우다가 결국 가서 90년대 들어와가지고서 당신네들 경제의 한계에 부딪히고 지금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당신 나라를 모방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도 당신 나라와 같은 그러한 유형의 국가로 빠질 것 같아서 그걸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를 하다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으면 별로 더 이상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과제가 뭐냐.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경제 운영의 사고, 경제 재반 질서에 대한 재조정을 갖다가 거치지 않을 것 같으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두 공생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새롭게 짜지 않고서 과연 우리가 효율을 갖고 안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소위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을 하면서 민주는 다시 한번 틀을 짜보자 이렇게 뭐 얘기를 갖다가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가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까 우리 한덕수 회장님께서 금년도 경제가 비교적 작년에 예상했던 것을 보더만 안정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볼것 같으면은 막 미국 경제 자체도 지금 양적 완화를 갖다 계속해 가면서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를 갖다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유로화의 위기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와서 좀 진정되는 기미 같은 것이 보이니까 금년에 참 위기는 이미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로화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난 여름에 지금 유로중앙은행 총재가 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소위 정부 채권을 무제한 사들인다고 발표를 하고 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유로 자원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뭐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한 5%선에 안정되어 있고 이태리가 한 4%선에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스가 작년 연말 경우에 유로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직도 그리스가 떠나지 않고 있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유로화가 완전히 안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확실치가 않습니다. 지금 3월 달에 이태리의 총선에서 과연 누가 수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태리의 정치가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유로화의 위기로다가 돌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습니다. 지금 베르루스코니 같은 사람이 다시 수상이 돼서 돌아와가지고서 결국 가서 국가 채무의 소위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또 돈을 갖다가 그냥 무턱대고 쓰기 시작할 것 같으면 유로화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제금융시장이 마치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나칠 정도로 돈을 갖다가 풀기 때문에 그렇다는 현상이 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에게 돈이 흘러가가지고 기업이 그걸 갖다가 실물에 투자를 해서 실물이 살아나고 소비가 그래서 소비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돈을 풀고 있는데 그 돈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자나 소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지금 자본시장으로 가가지고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2001년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의 FRB 의장하는 그린스펜이 통화정책을 갖다가 결국은 소위 팽창 위주의 통화정책을 했고 그 팽창된 통화라고 하는 것이 소위 부동산 투기를 갖다가 발발시켰고 부동산 투기가 발발하고 나니까 겨울 가서 2006년에 주택가격이 조금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2007년 서프라임 사태가 나고 겨울 가서는 그것이 2008년 레만 브라더스의 소위 부도까지 초래해가지고서 전 세계 금융위기를 유발했고 이것이 세계 경제를 갖다가 좌초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가져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도 과거에 한번 실패했던 방법을 가지고 또 그것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한번 그러한 위기를 처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가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그와 같은 것은 지금 누구도 통합적으로 조정을 못합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G20 회의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G20 회의라고 하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 가면서 금융의 소위 규제를 좀 강화하고 금융의 감독 체제를 좀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G20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합의를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즉 상당 부분의 뭐 규제 같은 거 이런 것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는 합니다. 뭐 바젤3 같은 것도 허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 그것도 2018년까지 한다고 했다가 또 연기라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금융의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서 시장을 갖다가 안정시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갑자기 돌발할 수밖에 돌발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는 자기 나름대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갖다가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갖다가 하고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저 적당히 잘 되겠지 이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5년 전에 지금 정부의 소위 실패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처음에 출발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의 소위 발전 단계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우리는 언제나 조금만 뭘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과거와 같은 7% 성장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서 747이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뭐 3분의 1 정도도 지금 실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핑계를 대냐 할 것 같으면은 세계 경제가 갑자기 이상하게 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지금 현 정부가 출발하기 전에 200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적에 벌써 2007년 7월 달에 서프라임 사태가 났고 2007년 말에는 세계 금융가에 있어서의 불안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한번 세계 경제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국내 상황을 점검을 해봤을 것 같으면 나름대로의 처방이 가능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거를 전혀 무시를 해버리고서 우리는 747을 갖다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다가 보니까 어떠한 파행을 갖다 저지른 겁니다. 초기서부터 저환율 정책을 해야 됐다고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어느 정도 왜곡시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게 제가 초기에 그 루이 16세의 예를 든 게 다른 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보이는 것도 인식을 하지 않으려고 그럴 것 같으면 결국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의 저력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못지않게 저는 탄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운 것이 뭐냐면은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갖다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맹목적으로 중소기업의 위주의 정책만 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지원을 해준다고만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생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소위 경쟁력 향상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소기업도 약 25% 내지 30% 가까이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제가 보기에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갖다가 뚜렷이 인식을 하고 하여튼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에 충실하게 맡길 수 있는 것은 그쪽의 메커니즘에 맡겨가지고서 일을 해결하고 시장경제가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분야는 정부가 좀 제도적으로 규제를 제대로 강화를 해가지고서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와가지고서 우리가 중소기업 얘기를 하면서
뭐 대기업들의 지나친 내부자 거래, 뭐 이 일가 몰아주기, 그다음에 뭐 이 가격 후려치기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얘기가 왜 나오느냐? 교육 가서 우리의 그 지나친 탐욕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각 경제 주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조금씩만 자제를 해줄 것 같으면은 정부가 굳이 큰 소리를 할 필요도 없을 텐데 그 자제가 되질 않으니까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왜 작동을 하느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올 적에 타고난 탐욕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소유를 발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탐욕이 일정한 도를 지날 것 같으면은 자본주의 체제의 효율을 파괴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탐욕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가 자제를 못하니까 정부가 그 자제를 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2008년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체제에 대한 논쟁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결론이 뭐냐. 이게 체제가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그와 같은 결론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탐욕을 절제시킬 수 있는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결국은 정부의 역할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참 새로 탄생할 정부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를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거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적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글로벌 체제 하에서 한국 경제가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을 해 나갈 것 같으면 우리의 산업 구조가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력밖에 없습니다. 뭐 자원도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새 정부의 소위 미래산업과학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제의를 한 겁니다. 그럼 미래산업과학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결국 가서 융합된 인간을 만들어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세계에서 아주 굉장히 강력한 뭐 IT 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인문사회, 자연과학을 융합을 한 인재를 양성을 해서 그러한 인재들이 각자 스스로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위 시도를 갖다 해야 되다고 해서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가 오늘날 지금 이렇게까지 발전되어 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와서 무엇이 상실되어 가고 있냐 할 것 같으면 한국 국민이 아주 가지고 있던 그 역동성이 점차적으로 지금 줄어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962년서부터 뭐 잘 살아보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압축성장을 하고 정치민주화도 이렇게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쌓여있는 재반 경제사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당이 실의에 찬 사람이 점점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 통계를 볼 것 같으면은 정확하게 58.6%가 미래가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미래의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표출하는 사람들이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20대, 30대의 이 젊은 계층이 결국 미래의 희망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역동성이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역동성이 발휘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미래가 별로 잘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소위 능력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그러한 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한 5년 동안 제대로 기반을 갖다 구축해 줄 것 같으면은 한 5, 6년 후에 그러한 곳에서 새싹이 돋아나 가지고서 우리 산업 구조가 좀 변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정부의 이 새로 등장하는 정부의 과제가 아마 선거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 그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이 복지 문제입니다. 복지 문제가 나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 텐데 저걸 무슨 재간으로 감당을 하려고 저런 짓을 하느냐 하는 이런 염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복지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능력을 초과해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능력에 맞는 복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금 이 다음 정부가 시행할 복지가 그러면 과연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할 정도까지 그렇게 심하냐 하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복지를 하려면은 복지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상실이 돼서 삶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병든 사람, 그 다음에 갑자기 실업에 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늙어서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주 대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서 이 복지의 개념을 갖다가 너무 광범하게 퍼뜨려 보니까 교육도 복지, 뭐 정책적으로 얘기하는 보육시설 이런 등등도 다 복지의 개념에다 놓고 보니까 복지의 규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복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라는 말이 생겨 나기 전서부터 국가의 고유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어느 측면에서 보면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 보육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꾸 얘기를 많이 하는 이 보육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갖다가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나라의 여성들 보면은 결혼을 안 하려고 기피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또 결혼을 해도 애를 하나 정도 낳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애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제는 이 여자들도 직장에 가서 보리를 하지 않으면은 생활이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부부가 다 생활에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애를 도저히 돌봐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육을 갖다가 강조하는 건데 이제 이것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참 묘한 이 사고를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작년에 우리가 인구 출산율이 조금 늘어서 이제는 아주 가장 나쁜 상황은 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1.3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자 하나가 애를 1.3 정도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인구 구조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기초연금을 20만 원을 주는 거를 정부의 예산에서
주고 일부를 갖다가 이 국민연금에서 쓴다고 그러니까 뭐 상당히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그게 난리가 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령연금, 지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거를 어떻게든 통합을 해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얘기를 해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형태는 지금 적립식 방식으로 운영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민간 생명보험에 운영하는 방식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은 돼요. 내가 다 돈을 적립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이자에 이자를 보태가지고서 내가 늙었을 적에 거기서 돈을 받는다. 이렇게들 생각만 하는데 본질적으로 국민연금이 작동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이 노인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이런 식의 작동을 하지 않으면 연금제도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연금을 불입하는 사람이 늘어나야만이 결국 가서 연금 재정이 안정이 되는 것이지 연금을 불입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줄고 노인이 많이 늘어날 것 같으면 그 연금은 결국 가서 작동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연금을 불입할 수 있는 그런 일하는 계층의 숫자를 어떻게 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리입니다. 그렇게 하려 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현행과 같이 끌고 가서는 국민연금이고 건강보험이고 아무것도 작동을 갖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다음 정부는 복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제도 하나하나를 갖다가 전부 다 새롭게 정돈을 해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안정적인 복지재원의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험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거고 하나는 정부라는 재정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을 갖다가 재정을 가지고서 복지를 할 것 같으면은 누구누구를 빼고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의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다 화례를 하고 그 보험을 적용할 수 없는 이런 분야를 갖다가 헐수 재정이 담당하는 이러한 식으로 정돈을 해가면서 운영을 해갈 것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 무슨 지금과 같은 수준의 우리나라 복지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재정의 구조 개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즉 예산의 편성의 기술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나 재정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기능도 그동안에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지금 필요 없는 기능은 줄여버리고 뭐 새로운 기능은 찾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재정에서 우리가 전략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현실을 몰라서 그렇다는 이런 주장들을 해요. 그러나 제가 한 나라의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가 카메론이라고 하는 수상이 2년 전인가 지금 집권을 해가지고서 거기 36세의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재무상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취임하자마자 내건 것이 뭐냐면 각 부처의 예산 20% 절감을 갖다가 선언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모든 부처가 다 20% 정도 20%까지는 절감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당 부분의 절감 효과가 나가지고서 예산이 건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고쳐나가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다고 그래요. 그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1342조인가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제대로 된 재정의 구조 개혁을 갖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 7, 8% 정도의 재원의 전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복지 재원 확보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어떠한 이 단편적인 분야를 갖다 가지고서 경제 정책을 해 나가려고 해 가지고서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경제 정책 전반을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 가지고서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경제 기반을 갖다가 새롭게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환율 문제에 약간 지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은 인위적으로 자꾸 양적의 완화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전에 재정절벽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세금 인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타결된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그저 이 지출과 정부의 부채 상한선의 문제라는 것은 지금 3월까지로 한 2개월 정도 연장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중국에 가서는 공화당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타결이 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영국의 지금 미국 연방은행의 지금 이 행태를 볼 것 같으면 하여튼 매달 450억 불 어치씩 미국 국채를 갖다가 사들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년에 5,400억 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타 채권을 약 4,800억을 사들인다 그러니까 한 1조 달러 이상을 갖다가 양적으로 푸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미국의 달러가 강세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구라파 중앙은행도 똑같아요. 구라파 중앙은행도 아직은 지금 말은 무제한으로다가 이 국채 채권을 갖다가 사들이겠다고 그러지만 아직은 그 채권을 갖다가 이렇게 무제한으로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결국에 따라서 그것도 이 참 양적 팽창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구라파의 경제 위기, 이제 유로의 위기를 우리가 전제로 한다 할 것 같으면 대달러 대 유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유로가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로화는 상당히 지금 강세를 갖다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래의 원칙대로 환율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일본의 지금 환율 저 문제도 일시적으로 환율이 일본 엔이 달러 대비 100엔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결국은 일시적으로 그렇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리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 그 제가 보기에 무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우리 환율이 좀 수출하시는 분들은 평가 절하가 됐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수입하시는 분은 평가 절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 밸런스를 갖다가 잘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때는 노무현 정부 같은 때는 환율이 달러당 900원까지도 간 적도 있고 그 이후에 달러당 1,500원 간 적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환율을 내에서 이거를 지나치게 변동이 오지 않고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소위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오히려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사실 독일과 일본의 환율을 변동 추세를 갖다가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은 독일은 비교적 환율을 갖다가 제때제때 적응을 해가지고서 자체 내에 소위 경쟁력을 갖다가 향상하는 것을 가지고서 환율의 평가 절상을 갖다가 잘 적응해 나갔는데 일본은 지나치게 오랫동안에 환율을 갖다가 저환율을 유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1985년 프라자 협정 이후에 두 나라가 거의 50% 가까이 평가 절상을 갖다가 했음에도
독일에서의 경쟁력에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일본의 경쟁력에 큰 지장을 초래해가지고 그것이 일본 경제의 파행을 초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이 환율이 우리 경제를 갖다가 어떻게 좀 크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는 지금 뭐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뭐 무역 1조 달러가 넘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가 완전히 국제 경제의 흐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소위 국내적으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일시적으로 어떠한 요행을 바라서 다시 말해서 어떻게 부동산 경기나 한번 쭉 한번 살려가지고서 경제를 한번 운영해보겠다는 이런 발상은 과거의 우리의 경험을 놓고 봤을 적에 다시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뭐 금년도에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의 평균작 즉 세계 경제에서 그렇게 크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낙후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은 그것이 제 나름대로의 우리 경제의 지금 현실을 갖다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